화려한 캐스팅으로 캐스팅 당시부터 화제를 모은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개봉을 앞두고 제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극중 서영훈 씨, 김갑수, 배종옥, 유준상, 서영희, 박하선 스타급 배우들이 총출동한 작품인 만큼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도 대단했는데요. 엄마 내가 전했다. 그 중에서도 극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 주인공 배종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일단 작품이 너무 좋았고요. 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더 컸는데 선뜻 선택한 이유는 그 작품 안에 이니의 역할이 굉장히 탐났던 것 같아요. 아,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무를 내가 정말 잘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 그 다음에 그런 임무를 통해서 내가 좀 배우로서 한층 더 성숙해보고 싶다라는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작품을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종옥을 비롯해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출연한 박하선은 선배들과 함께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너무 다 잘해주시고 네. 되게 좋으셔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김갑수 선배님하고 촬영을 하면 자꾸 기살치시던가요? 아니, 되게 너무 재밌으셔서 웃음을 참느라고 허벅지랑 머리를 계속 꼬집고 때리고 그러면서 집중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선배님이 너무 재밌으셔서 너무 좋고 NG도 많이 나고 제가 웃는 바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스크린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질 것 같은데요.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오는 4월 21일 개봉합니다.